나그네의 길 따라 마음 따라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 일단 이야기 제목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우선이다. 일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겠고요. 생각의 우선순위도 있을 것입니다.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나그네의 주행 중 길 따라 마음 따라 이 길도 역시 지방도 제927호선 봉오로입니다. 봉오로에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생각도 마찬가지다라는 어떤 뭐 개념이 되겠습니다. 어제는요, 어제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비 오는 날은 나그네가 이상하게 습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. 젊었을 때부터 비 오는 날을 돌아다니지 않고요, 아주 분위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은은한 세미 클래식 또는 클래식이 흐르는 레스토랑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걸 좋아했고요. 또 그런 처지에 못 되면 집안에서도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. 직접 비 맞는 날 돌아다니는 건 나그네가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했습니다. 귀찮았던 이유는요, 우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요. 어떤 때 집 났을 때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볼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비가 그쳐서 그 우산을 어디에 두었는지 챙기지 못한 게 참 많았습니다. 그런 뭐 이런저런 기억들이 얽혀서 나그네가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고요. 어제도 그랬습니다. 그렇게 오후가 깊어갈 때였습니다. 전화가 왔습니다. 여기는 비 오는데 나그네가 운을 그렇게 띄웠습니다. 비 오는데 가고 있어요 형, 그러더라고요. 그 며칠 전에 그는 온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 의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부터 봄비가 굳게 내리는 날이었으므로 어떤 날씨를 핑계로 삼아서 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약간은 궁금하면서도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고 오후 깊어갈 무렵에 그가 먼저 전화를 했고요. 저녁이 되어갈 시험에 그때도 비가 내렸습니다. 그가 도착했고요. 어젯밤은 그와 그렇게 보냈습니다. 서울에서 온 비해당 둘째 동생 훈이였고요. 둘이 재밌게 영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는 동생으로 말미암아 간밤에 영화도 보았습니다. 그렇게 둘이 재밌게 얘기할 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. 이름이 뜨는 순간 반가운 사람이기에 얼른 받았습니다. 어이 친구야, 왜 그렇게 빨리 받아? 상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자네니까 이 뭐하기 아무나 이렇게 빨리 안 받는 거 알면서 그래. 이렇게 또 나그네도 응수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가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다고 하기에 속으로 나그네는 사실 좀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좀 웃으면서 그러면 좋지. 하지만 말이야, 친구야. 이틀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. 자네도 알고 나도 알잖아. 만약에 모레 여기 나보러 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걸 우선으로 처리해야 되고, 이왕이면 나보러 오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나그네가 한 말이 그게 악담이 되었나 봅니다. 전화 온 친구가 어제 한밤에 전화해서 내일 철떡같이 오겠다고, 그것도 이번에도
대금을 가지고 왔어? 취금. 그 친구는 취금이라 합니다. 나그네가 살짝 풀이해드리면요. 취중 대금 연주. 뭐 이렇게 새겨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그네가 이번에는 그 친구가 또 사실 4월 달에 오겠다고 또 아주 칼같이 약속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나그네는 그 친구의 인격을 알기에 또 뭔 다른 일이 생길 거다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. 그런 일이 있었고요. 하여간 그 친구한테는 친구를 보러 경북 의성 구원에서도 아주 작은 면 안평면, 안평면에서도 또 작은 박실, 박실에서도 또 처박혀 있는 꼴짝이 곰나무골에 나그네를 보러 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. 그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명하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요. 그 친구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나그네가 또 실실거렸습니다. 어봐라, 이 친구가 완전히 내 흉내를 내고 있네. 그 말을 하면서 나그네가 멋쩍게 혼자 지금도 웃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나그네가 그가 사는 순천에 보러 가겠다고 이따금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,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간다 간다 하고서 못 지킨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었다가 올해 1월 1일 날 보러 갔습니다. 이제 그 친구도 올해 벌써 두 번 약속을 어겼는데요. 그 친구가 어쩌면 무학이 사는 의성 안평, 안평에서도 박실, 박실에서도 곰나무골, 곰나무골에서도 행복충전소의 그 잘난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자신의 부신과 같은 대금을 가지고 나타나 나그네를 위하여 시금을 연주할 날이 아마 어쩌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나그네는 그를 원망하지도 않고요. 그를 믿습니다. 만약에 운이 좋아, 만약에 무하게 생각이 이루어져, 또 만약에 무학이, 이 나그네가 별칭이 무학입니다. 이 무학의 기도가 아직도 먹혀 들어간다면 그 친구를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나그네의 기도로. 그렇게 하면 10년이란 세월을 그 친구는 단축할 수도 아마 있겠죠. 그러면 그 친구는 나그네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.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앞으로도 나그네는 그리 하겠습니다.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.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. 약속을 못 지킨 친구로 말미암아 지금 또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고개는 이제 의성군과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 풍천면 경계 막 여기입니다. 이 지점이 경북의 두 고장을 가늠하는 고개입니다. 여기서 보면요, 경북 신도시가 한눈에 멀리 잘 보여야 하는데 비안개로 지금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일을 함에 있어도 그렇고 생각을 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면 좋겠다는 나그네 생각이었습니다.